보령제약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보령제약은 2022년 7월 27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3.85% 상승한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27일 대비 약 4.3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13일 19,5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4일 9,6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13일 346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25일 3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보령제약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8.81%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917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7,189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7월 7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7월 18일 가장 많은 3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04%에서 약 6.8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7일 약 7.19%, 최저 지분율은 2021년 8월 10일 약 5.6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272억 원이며 2015년 4,013억 대비 약 56.2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14억 원으로 2015년 275억 대비 약 50.4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61%입니다. 순이익은 약 431억 원으로 2015년 203억 대비 약 112.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6.87%입니다. 보령제약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7.2배이며 지난 2016년 92.1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1.3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6배이며 지난 2016년 2.6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1.53%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5.2%, ROE는 9.09%입니다. 보령제약의 시가총액은 7,418억 5,20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22, 코스피 종목 기준 242, 의약품 제조업 기준 16위입니다. 매출액은 6,272억 7,93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41위, 코스피 종목 기준 363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14억 4,82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64위, 코스피 종목 기준 328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순이익은 431억 1,92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2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06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